찾아와줘서 고마워. 어서와. 정말 수고 많았어, 유리야. 위상력이 각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나 강하다니. 정말 너는 대단해. 아, 쑥스럽게 왜 그러세요? 좀 더 자랑스러워해도 돼. 언젠가 나도 네 곁에서 싸우고 싶어. 그건 그렇고, 네가 생포해온 카밀라 말인데, 내가 잠시 살펴봤는데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. 힘을 너무 무리하게 썼어. 위상력뿐만 아니라 생명력까지도 많이 소모된 상태야.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몰라. 그럴 수가. 기껏 구해왔는데요? 어떻게 살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? 방법이라면 있다. 어, 트레이너. 베로니카, 내 위상력 일부를 취입시켜서 카밀라를 살리는 건 가능한가? 예전처럼 전부를 줄 수는 없지만 일부라면 내줄 수도 있다.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. 당신은 원래 힘이 넘치니까.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? 이 아이는 너한테서 힘을 모조리 빼앗아가려고 한 아이인데. 상관없다. 시작해줘, 베로니카. 다행이다. 이제야 겨우 너와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. 자, 그렇게 됐으니까 카밀라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. 우리가 반드시 그 아이를 살려내겠어.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만 쉬도록 해. 같이 싸워주지 못해서 미안해.